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중입니다. 오늘은 키보드 하나를 소개를 하러 왔습니다. 무슨 키보드냐? 짜라란! 한성에서 나온 GK896B라는 제품입니다. 이때까지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릴 때는 어떤 제품들을 소개를 했었죠? 유명한 회사의 제품들 거세요, 레이저, 에이수스, 로지텍,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대기업들 위주의 제품들만 대부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거 말고 뭐 오팅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사실 세계적으로 지금 유명한 제품이기 때문에 소개를 했죠. 근데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은 바로 한국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이제 국내 제품들 다 좋아요. 근데 뭐 사실 독자 생산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이 뭐 중국 ODM 뭐 이런 거 해서 파는 제품들이 대부분 전부 아닙니다. 성능 자체도 좀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소개를 하기 굉장히 꺼려 했었는데 오늘 이 제품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바로 성능 때문입니다. 아, 나 진짜 국내 제품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줄 몰랐는데 아무튼 일단은 제품을 좀 까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뭐 사실 별로 볼 게 없죠? 평범하고요. 제품 포장은 2중 3중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본품이 이렇게 들어있고, 본품 말고 스페이스바 추가로 한 게 들어있는 거, 그리고 USB A to C 타입 패브릭 케이블, 키캡 리무버, 그리고 청소용 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매뉴얼에 단축키 관련 기능들이 적혀 있고요. 여기 매뉴얼에서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콜링 레이트, 제품 설명에 콜링 레이트 부분을 보시면 유선 8000Hz, 1000, 2000, 4000, 8000으로 바꿀 수 있고 블루투스 500Hz 고정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저도 좀 이상했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뭐 리뷰 요청하거나 DB 벤치 찍어달라고 요청하는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한성에서 나온 이 제품을 리뷰를 해달라기에 무슨 한성에서 나온 제품을 리뷰를 해달라고 하지?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스펙 페이지를 봤더니 이게 콜링 레이트가 8000인 거예요. 사실 저는 그냥 전혀 안 믿었어요. 왜냐면 국내에 나온 뭐 여러 가지 제품들 뭐 폴링 레이트 1000Hz 막 이렇게 적혀 있는 제품들 많잖아요. 뭐 응답 속도 1ms, 폴링 레이트 1000을 시간으로 나눴을 때 1ms다 막 이렇게 표기를 하는 회사들이 정말 많은데 실제 폴링 레이트만 이 응답 속도에 관련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내부 기판의 성능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그 폴링 레이트가 사실상 그냥 다 1000Hz라고 표기만 해요. 근데 실제 1000Hz가 아닌 키보드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레오폴드 제품이긴 한데 유명한 제품 중에서는 제가 그런 제품들을 국내에 있는 웬만한 이름 있었던 키보드를 이런 거 많이 찍어 왔었는데 실망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해서 국내 제품들은 사실 성능이 개선되는 걸 보기 전까지는 리뷰를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 제품을 보게 된 겁니다. 이거는 뭐 8000Hz로 표기하는 아마 국내 기준에서는 최초일 것 같은데 표기를 했지만 이것도 처음에 찍기 전까지는 전혀 안 믿었습니다. 심지어 기계식도 아니에요. 무접점입니다. 이거 그 노프 무접점이에요. 뭐 한성 제품 중에서 노프 무접점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도 이전에 몇 가지 사용을 했었거든요. 키감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뭐 스테빌도 사실 무난하게 다 잡혀있고 그게 너무 뻑뻑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심지어 스바도 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키감 자체는 사실상 노프 무접점 제품 중에 구린 제품을 찾기가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뭐 한성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뭐 에코 저런 쪽에서 나오는 제품들 다 괜찮다고 평이 많이 나 있잖아요. 믿음직해요. 굉장히 좋습니다. 키감은 걱정 없었어요. 그럼 이제 디자인. 디자인은 사실상 이것도 걱정 없죠. 이쁩니다. GMK 캠핑색 배열이랑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어? 그거 벗겨서 이쁩니다. 이 하얀색도 약간 아이보리라고 해야 되나? 그쪽 계열이라서 우드 같은 느낌이 조금 있는. 그래서 디자인도 솔직히 나쁘지 않죠. 키캡 같은 경우도 OEM 프로파일이 아니고 체리 프로파일로 좀 이제 낮아가지고 이쁘고 맛있는 키감을 좀 더 만들어줄 수 있는 거이다. ABS도 아니고 PBT고. 물론 이제 염료승화인 건 아쉬울 수도 있는데 사실상 색깔 내는 부분에서는 염료승화가 이중사출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뭐 내구성이 사실상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사용을 했을 때 체리 6스테빌인데 무보강은 아니고 보강 형식입니다. 그건 살짝 아쉽긴 한데 실제로 잡혀있는 게 굉장히 잘 잡혀있어서 수동으로 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보강식 스테빌라이저도 좋게 나오는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바꿔줘도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가장 궁금한 거는 그 8000Hz 그게 궁금해서 이 제품을 구매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성능을 찍어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아,
진짜 말이 안 됐어요. 다른 키보드 결과치를 여기 갖고 와서 보고 있는 건가 싶었거든요. 유선 기준 플래그네이트 8000 세팅 했을 때 평균 1.1ms, 표준 표차가 0.15ms로 눈쟁 DB 기준 무결점. 제네시스를 제외하고 제네시스는 사실상 기성이 아니고 커스텀 계열이니까 완성품으로 나온 제품 중에 해외 제품이 아닌 유일한 한국 제품입니다. 그 중에 무적점 중에서도 성능이 제일 좋은 제품입니다. 이관왕 달성이죠. 한국에서 파는 제품이 이렇게 가장 먼저 찍을 줄은 몰랐습니다. 8000Hz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서 유선 평균 나오는 게 최상위권은 0.3ms 이내, 평균치에 표준 편차가 0.1ms 이내로 나오거든요. 이 친구는 그것보다는 살짝 높긴 하지만 사실상 인간이 체감할 수는 없는 영역에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친구들과 엄청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결점 중에서 톱티어는 아니고 무결점 중에서는 한 단계 아래. 그러니까 왜냐면 커세어 K65PX가 K75PX의 0가형이거든요. 얘가 MCU9형 달린 버전인데 얘가 실제로 플래그네이트를 8000을 지원을 하긴 하지만 스킨레이트 차이가 있는 건지 실제 인플렉이 K70보다 조금 더 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뭐 플래그네이트는 8000이 찍히더라도 이게 스킨레이트 기준에서 대략 1ms가 그래도 넘는 걸 봐서는 스킨레이트가 대략 1000Hz 언저리 어딘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 나오는 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좋은 친구인 겁니다. 왜냐면 디지털 방식이 아니고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스킨레이트를 그 이상 높이는 게 아직 제대로 나온 제품이 사실 지금 기준에서는 없습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 친구가 사실 처음인 거죠. 이 정도 성능이 나오는 게. 그래서 사실 이번 영상 끝입니다. 좋아요. 아니 장난이고요. 이 성능 부분 말고도 사실 키보드에서 필요로 하는 성능이 여러 가지가 더 있죠. 디바운스 타임 부분은 보시면은 짧습니다. 6ms 수준으로 측정이 됐는데 사실상 아날로그 방식 계열은 디바운스 타임이 조금 짧게 설정이 돼 있더라도 그 우팅처럼 보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세팅만 잘 돼 있으면 크게 무리가 없는데 제가 실사용을 이것도 한 며칠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뭐 더블 클릭이 크게 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입력 부분은 당연히 다 됩니다. 전체 동시입력 아주 잘 입력이 됐었고요. 리듬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동시치기 부분에서 또 눈쟁 DB 기준 S티어를 줄 수 있을 정도로 동시치기도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아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이걸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 뭔가 배열이 이상하죠? 배열이 테기리스도 아니고 풀배열도 아닙니다. 이게 이제 1800이라는 배열인데 약간 근본 있는 배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잘 안 쓰는 배열인데 테기리스의 이 작은 거와 풀배열의 키패드를 사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을 전부 합친 키보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사실 텐키에 이거를 쓰는 것보다 텐키리스에 달린 여기 6개짜리 그걸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실사용하면서 좀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생각보다 딜리트나 이런 거 많이 쓰는데 딜리트가 원래 있는 위치가 이런 데잖아요. 근데 위에 올라와 있고 나머지 뭐 이렇게 하고 FN을 눌러서 막 프린트 스크린, 스크롤락, 퍼즈, 인서트 뭐 이렇게 눌러야 되는 이게 조금 불편하다. 그리고 딜리트가 이쪽으로 옮으로 인해서 F라인이 왼쪽으로 다 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 체리사 키보드들이 F1 옆에다가 체리 키 하나를 박아놔서 배열이 좀 거슬리잖아요. 그것보다 좀 더합니다. F라인 자체가 밀린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적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F1을 계속 이걸 눌러요. 그거는 아직까지도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상 지금은 메인 키보드에서 뺀 상태고 방향키 위치도 살짝 적응이 안 됩니다. 뭐 이것만 적응이 되신 분들은 사실상 텐케이스의 장점과 풀배열의 장점 둘 다 가지실 수 있겠지만 사실 게이밍 유저라면 굳이 이런 배열을 쓸 필요도 없고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나 이제 좀 쓸만한 건데 굳이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성능이 좋은 거 쓸 필요 있을까 싶은데 뭐 성능이 좋은 건 이왕 좋은 거 쓰는 게 좋긴 하죠. 아무튼 하자라고 해야 될까요? 가있다. 전 왜 이 제품을 먼저 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말고 텐키리스 제품도 있거든요. 근데 그 제품은 물어보니까 공식 답변으로 개발 예정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긴 하던데 사실 텐키리스를 먼저 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유선만 되는 게 아닙니다. 동글 무선은 지원을 안 하고요. 블루투스를 지원을 하고 블루투스를 전환을 펜키 9011로 블루투스 1, 2, 3을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F12가 블루투스 그 절전 모드 뭐 시간 설정하는 거든데 아무튼 이렇게 정할 수가 있고요. 전원 버튼 여기 있습니다. 이 친구 여기 불 들어오죠. 블루투스 한번 클릭하면 그냥 바로 들어오죠. 고무발 같은 경우는 여기 있고요. 발 폈을 때도 있고 작은 거 폈을 때도 있습니다. 이 친구 무접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점 요즘 나오는 아날로그 방식을 약간 세미로 구현한 그런 느낌이라 정확도가 살짝 떨어져서 그런가 이게 단계를 디테일하게 나눠놓진 않았고 총 3단계로 나뉘어놔서 이제 입력 지점 높이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식 페이지에 설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문의를 했었어요. 근데 문의를 하고 나니까 공식 문서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공지
그래서 공식적으로 답변은 스트로크가 1.8, 2.4, 2.8mm로 총 3단계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른 모델들은 1점대 초반까지 내려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친구는 최소 높이가 조금 높은 게 살짝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겠네요. 요즘 게이밍으로 나오는 친구들은 대략 1mm 초반대로 나오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트로크 부분에서는 기판 응답 속도가 빠르더라도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우징을 제가 이제 분해를 해서 이 안에 들어간 그러면 MCU가 도대체 무엇인지 나 너무 궁금해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오, 근데 이거 왜 뒤로 뜯기냐? 보통은 뜯으면 앞에 하우징이 빠져야 되는데 앞에가 안 빠지고 뒤에가 빠졌네요. 신박한 경우입니다. 일단은 보시면 케이블로 두 군데가 연결이 돼 있고요. 뭔가 처리가 맞네요. 하단부에는 배터리가 근데 고정도 안 돼 있습니다. 배터리가 여기 사이에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그냥 TW5085라는 모델이고 3000mAh, 3007V, 11.1W씩 이제 중국 쪽에서 온 거. 제조년월은 23년 4월. 실제 메인 서킷은 이쪽인가? 이쪽이겠죠? 그래도 이게 키감을 위해서 있는 거겠죠? 이 고무가? 오, 굉장히 특이하네요. 이렇게 통째로 된 무접점은 또 분해를 처음 해보네요. 여기 사이에 또 실리콘이 들어가 있어요. 실리콘이 굉장히 특이하게 들어있네요. 여기까지 커버가 다 닫힌 느낌? 스위치를 하나만 뽑아봅시다. 뽑았을 때 보강판은 철 보강판인 거 같죠? 박혀있는 거라서 뭐 사실 바꿀 수는 없어 보이고. 아, 이게 무접점 눌리는 거를 그 해주는 러버돔 같은 건가? QC 패스트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사실 무접점은 보통 뜯지 말라고 했거든요. 기보강 있는 이 상태에서 뜯어서 스위치보랑 여기를 분리를 시키는 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는 뭔 처리가 돼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접지 처리인가요? 접지 때문에 이래둔 건가? 아무튼 음박 같은 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무선 모듈인 것 같죠? 블루투스. 그리고 메인 핵심 MCU는 안 보이는데요? 이게 MCU인가요? 이게 MCU인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SGM4875YS16이라는 게 있고요. 사실상 기판 아래쪽에는 이렇게 칩들밖에 없습니다. 하판부 기판을 보시면 MS400 뭐라고 적혀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400 뒤에 뭐 적혀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D231101 이렇게 칩이 있고요. 이거는 MCU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MCU 비스무리한 거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기판을 뜯어서 뒤집어 보면 나오려나요? 없네요. 정작 처리하는 메인 MCU가 안 보여요. 이거 너무 뜯고 싶은데 뜯으면 망가질 것 같아서 못 뜯겠어요. 사실 MCU가 뭔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실제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한 거죠. 내부 구성은 이렇게 돼 있는다 그것만 알아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뭐 성능 좋고 다 좋으면 가격이 비싸지 않겠냐 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친구 가격 이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179,000원입니다 경쟁 제품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무결점급 성능이 나오는 친구 중에서 그나마 저렴한 건 G20 129,000원 얘는 이제 키가 쓰레기입니다. 키감 건드리지 않고는 못 쓰는 수준이고 그나마 좀 저렴한 게 K65PX 159,000원인데 얘 친구도 키감이나 뭐 이런 부분이 막 딱히 좋진 않죠. 막 흔한 게이밍 키보드 같은 느낌에 가까운. 이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비싸요. 무선까지 되는 제품은 더 없습니다. 무선까지 되는 제품은 그냥 없어요. 그나마 에이조스가 무선까지 되면서 비슷한 성능 나오고 살짝 특이 배열이긴 한데 얘는 이제 1000Hz 제품이라 표준 편차가 조금 벌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평균 값은 오히려 이 친구보다 낮아요. 그냥 폴리미트 8000Hz를 유선해서 지원만 해줬어도 사실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제품이긴 합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가격이 40만원 가까이 하는 키보드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니죠 사실. 그래서 끝이에요. 진짜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얘 사야 됩니다. 지금 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는 키 선택을 딱 하나밖에 못한다는 거. 이게 보통 무접점 같은 경우는 스프링 앞을 뭐 35g, 50g 이렇게 두 가지 제품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35g 제품만 출시를 해서 키압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계식 키보드를 쓰다가 오시면은 키압이 좀 낮아서 실수로 눌린다라는 느낌이 충분히 드실 수 있을 제품입니다. 그거는 좀 적응을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적응만 하면은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 뭐 사실 근데
저는 이 제품보다는 후속으로 나올 뭐 텐키리스가 나온다면 그 제품을 사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리는데, 지금 사신다고 하면은 뭐 나쁘진 않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국내 제품에서는 단독인 거죠. 굉장히 좋은 제품을 만들어줬는데 삼성에서 이제 이후에 나오는 뭐 8000 LG 폴링을 지원한다는 제품들이 나오면 제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추가로 촬영 이후 타오바오에 비슷한 제품을 파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격은 1080위안 하나로 199,880원이고 할인가는 855위안 하나로 162,725원이네요. 만약 여기서 가져와 판매하는 거라면 텐키리스는 몰라도 풀배열은 금방 나올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전 눈쟁이였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